소비자도 택시기사도 불만인 택시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아, 진짜 부자. 1.5배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체감상. 우리 거짓말 안 하고 100만 원 넘게 됐어. 택시비를 굳이 올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 자, 조금만요! 불편하게 해줄래? 뭐였죠? 다시 한번 자, 조금만요! 불편한 주제들이에요.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내려갈 수도 있는 하지만 아직 내려간 적은 없는 여기까지 토크쇼 불편상 편살자 불세 편살. 자, 오늘의 주제는 아 요것도 이제 기동씨가 이제 아니 뭐죠? 뭐예요? 아 이거 먼저 하고 할까요? 네. 아, 이게 독일과 한국에서 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리고 지금 연남동에 존나 큰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원장님, 존나 잘 나가는 우리 누나가 그 책을 내셨는데, 우리 특히 현서제이 같은 나태한 인간들, 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간의 성공을 이뤄왔는지 여기다가 가감없이 담았더라고요. 네. 저도 안 봤어요. 그냥 한번 근데 그런 내용이 좀 뭐야? 홍보한테 도와달래요? 꽃지 받은 거예요? 꽃지 하나도 안 받고 안 받았어요? 네. 진짜로 사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옛날 마인드가 진짜 좋거든요. 어 좋다. 네. 많은 관심 만관부 나는 인생을 건 공부를 시작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오늘 기동 씨가 아주 말이 많을 텐데 요즘 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자 줄어 소비자도 택시기사도 불만인 택시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입니다. 진짜 많이 올랐다. 이게 한 1.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체감상. 아 근데 택시비가 지금 얼마나 오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올랐냐면 기본 요금이 원래 3,800원에서 4,800원. 와, 아 그것도 는 거예요? 활중 시간대는 기본 요금이 6,700원이고 할증률이 40%입니다. 아, 40%야? 미쳤다. 그냥 갑자기 나 밤에 쓰면 안 되겠네 진짜. 아니 제가 집 역에서 집까지 가는데 원래 기본 요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최근에 택시를 탔어요. 할증 붙을 때 9,000원이 나오는 거야. 진짜 많이 나오네. 진짜 많이 나오네. 특히 야근 후에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뭐 차라리 모텔 잡고 버스 타겠다 이런 얘기를 막자 끊기기 전에 모두 집에 가자. 일단 오늘 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분명히 우리 수많은 캐차비들의 뭐 아버지가 택시기사분일 수도 있고 삼촌 있어서 조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소신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예전에 택시 총파업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몇 년 전? 맞아, 3년 맞아. 전? 와 저는 퇴근 시간에 설 연휴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 차가 없어요. 맞아. 와 이게 지상 낙원이구나. 너무 좋다. 설 연휴인 줄 알아야 되니까 무슨. 일요일 아침 알지? 일요일 아침 차 하나도 없는 거. 강남역 뻥뻥 뚫리는 거. 너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퇴근 시간인데 일요일 아침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도로에 많나? 근데 지금 우리는 뚜벅이 4명이랑 운전자 1명이라서 저희도 전혀 따라가지 못해.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택시비가 진짜 싼 편이긴 했어 원래. 그래서 올리는 게 난 맞다고 봤어. 많이 올리긴 했는데 난 그래도 이게 맞다고 보고. 지금 택시비 인상에 대한 의견은 지금 나밖에 없는데 좀 얘기 좀 해봐요. 택시비 인상에 대한 의견이요? 네, 오늘 주제였는데 그게. 그래요? 저는 영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쓰기 싫어요, 택시. 왜냐면 옷을 못 사잖아요, 제 옷을. 옷을 사야 되기 때문에 택시비가 안 올랐으면 좋겠다. 안 올랐으면 좋겠다. 자, 그 현선. 아 나는 오늘 아침에 저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올려도 사용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타. 맞아, 맞아. 그니까 존나 그 약간 아 왜냐면 나는 택시를 진짜 많이 탄단 말이야. 멀어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 1,000원이 넘어. 와 비싸. 그러니까 자취를 하면 엄마가 잘 야 하루에 8만원이면 한 달이면 160. 그러면 160에서 200이지? 여기 연남동에 너 초호화 주택에 살 수 있어. 엄마랑 차라리 일로 여기서 살아. 너네 지금 너네 집보다 좋은 데 살 수 있어. 아니 그니까 엄마를 그걸 모시고 오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엄마랑 포근히 타. 근데 이제 방법은 택시를 안 타야지. 어 그냥 내가 좀 더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없지. 집에 일찍 가고. 제이는 생각이 어때? 아니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잖아. 환경을 바꿔야 내가 변한다는 인간이어서 나는 택시 진짜 많이 타거든? 갈 때 올 때 다 탔어요. 우리 거짓말 안 하고 100만 원 넘게 줬을 거야. 와 미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셋다 아낌이 없는 게 아니라 아낌이 없는 인간들. 근데 나는 오히려 인지가 되니까 불필요한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거 같아.
같아.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여태까지처럼 눈치 못 채게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한 번에 거의 두 배를 때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이 빡 오는 거야. 맞아. 아 그래서 너무 커져서 부담이 사람들이 사실 확 다가오는 것 같아. 우리 옛날에 택시 요금 얼마였지? 1800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옛날에 1400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1000원대에서 3200원 이렇게 오른 것 같아. 지금 금융이 얼마였어? 3400원? 4800원. 와 존나 비싸다. 아, 미쳤다. 물가도 같이 올랐으니까 사실. 아니 그래서 네. 택시를 줄이고 그 대중교통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맞아. 지하철을 좀 더 늘린다던가. 아 그런 시간에 늘린다던가. 버스를 좀 더 늘린다던가. 아니 근데 그거는 거의 늘리고, 대수를 지하철을 내집 앞역까지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아... 내집 앞역 다음은 대열이 내집 앞역입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현이 내집 앞역. 지하철역에 광기동역 이렇게 얼짱 광기동 뭔가 이런 식으로 해봐야 얼짱 얼짱 무슨 일이야? 진짜 정말 얼굴 얼굴 딱 무슨 일이야? 주짤도 아니고 얼짱 얼짱 몸짱 맘짱. 택시 요금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기분 안 나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메이드 카페처럼 택시 안에 들어가면 약간 그런 메이드복 입으시고 그다음에 아 재밌는데 왜 그래? 아 근데 웃기긴 하겠다. 막 택시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오므라이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므라이스를 해준다고? 아니 안에 근데 그 식사 속에 있을 수 있어. 너무 재밌겠나? 택시 영상 오므라이스. 아 그 PC방은 프리미엄 PC방이잖아. 아니야 씨. 너의 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랑 택시 기사님들 다 불만인 상황인데. 지금 그런 문제도 있어요. 네. 새벽에 출근한 사람들은 택시비도 너무 비싸고 대중교통도 없으니까 아. 어떻게 이용하냐. 그러면 택시와 버스 사이에 무언가를 만들까? 택스 뭐 이런 걸로? 차라리 과학자들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줘서 타임머신 이런 걸 개발하니까 순간이동? 진짜로 순간이동 그런 거 있으면 사실 그런 거 필요 없다. 월급 얼마 줘야 될까? 타임머신 개발을 많이 줘야 될까? 얼마만 줘야 될까? 키움보다 한 짱만이 한 10배 주면 될까? 타임머신 개발을 될까? 타임머신은 근데 안 돼도 자율주행이 많이 나와. 아저씨들이 이렇게 앉아서 가. 그래도 요금 똑같이 줘야 될까? 오 아저씨들 아 그거는 그럼 반값으로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개꿀 봐라 이거 넷플릭스 봐. 그거 드라이브잖아 같이. 그럼 택시 기사님들 말 안 걸겠네. 넷플릭스 그럼 저는 택시 요금이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환경의 음지이기 때문에 택시비가 오르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딴 식으로 올리면 안 타겠습니다. 저는 올리고 이런 인간들이 많아지게 많아져서 택시가 줄었으면 좋겠고 결론은 제가 차 운전할 때 길이 안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유 이슈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오늘 뭐 택시 가지고 이리 빠졌다 저리 빠졌다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한번 치열하게 한번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과연 택시 이대로 괜찮은가? 불편한 상황 편하게 살자. 불편한 상황 안녕.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배너를 줘야 돼. 너 한번 기분 좋으니까 지금 좀 맛깔나게 한번 해봐. 아 생일 달라. 아니 생일 한번 해봐. 다이아보다 싸라! 세트 조수 93,500원! 뭔 선물을 뭘로 해드리지? 홍삼을 리액시 리우한다! 집 나간 바디볼륨 찾아주는 바디코! 우리 또 영상 편하게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광고주분들 많은 브랜드들의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셔야 광고를 더 받고 더 좋은 콘텐츠를 저희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Yeah.